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비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미로 보는 비교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갤럭시 노트 9과 문제의 갤럭시 노트 7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갤럭시 노트 9이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든 갤럭시 노트 7입니다. 아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갤럭시 노트 FE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짜자잔, FE 아니고 노트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장품이고요. 물론 사용은 하지 않고 꺼놓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날짜가 7월 8일이죠. 이게 그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뭐 충전이 안 되게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게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놓고만 있기 때문에 그냥 노트7이 이런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노트9이 훨씬 커요. 화면 사이즈도 6.4인치로 커졌고요. 이 노트7 같은 경우는 5.7인치죠. 그리고 화면비의 변화도 많이 생겼죠. 지금 이제 노트9 같은 경우는 18.5:9. 노트9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가 거의 이제 화면 베젤을 없애지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화면비를 가지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7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16:9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느낌에서 확실히 세련된 느낌은 노트9에 있어요. 물론 그 당시 노트7의 디자인은 정말 극찬을 받았었죠. 이게 터지는 사건만 없었다면은 지금도 정말 중요한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지금의 B&W 사건처럼 문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게 추억으로만 만나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봤을 때의 선명함도 노트7은 지금의 노트9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노트9도 그 사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워낙 그 시절에 이 노트7 화면도 선명하고 보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노트9과 비교해서도 화면에서의 그런 뭐 아쉬움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UX적인 측면은 많이 변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앱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그 앱 서랍을 눌러서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주 편하게 이렇게 올려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옆면을 볼게요. 옆면을 보면은 저는 노트7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그 최근에 이 노트 시리즈나 뭐 S 시리즈를 보면은 이 색상을 통일화시키는 이 베젤 프레임을 넣더라고요. 뒤에 색상과 이 베젤을 그러니까 원톤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노트7은 투톤으로 갔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도 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노트9도 옆에 색상에 조금 뭐 은색이라든지 실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골드라든지 넣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두께적인 측면도 이 노트7은 7.9mm고요. 노트9 같은 경우는 8.8mm예요. 노트7이 더 얇았죠. 배터리는 3500mm 그리고 노트9은 4000mm예요. 아마 이 노트7이 너무 슬림하고 배터리 용량 많이 넣다 보니까 이제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9 같은 경우는 더 안정성과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두께적인 변화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노트9이 두껍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이 유심을 넣는 트레이가 있고요. 아래에서 봤을 때 똑같이 USB-C 방식의 포트를 사용했고 그리고 펜 슬롯이 있고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똑같이 전원 홀드 버튼이 있고요. 반대쪽을 보면은 변화가 있죠.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개의 볼륨 버튼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스위치로 바뀐 볼륨 버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빅스비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 노트7은 하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문인식 버튼이 바로 앞에 있었죠. 홈버튼 방식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노트7에도 홍티 인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그리고 편리성 면에서 노트7은 지금 봐도 대단한 폰이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올드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는 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대가 변하니까 위아래 베젤이 넓다는 거는 아쉬운 디자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펜을 한번 빼볼까요? 노트7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꺼진 메모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빼면은 이런 필기 화면을 지원했어요. 새노트, 스마트 셀렉트, 캡처 쓰기, 번역기, 그리고 바로가기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노트9은 짠! 네, 이렇게 이번에는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에 이 색상을 달리하는 전략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꼭 같은 색상일 필요는 없잖아요. 화면이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새노트, 모든 노트북이, 스마트 셀렉트, 캡처 쓰기, 라이브 메시지, 번역기, 팬업, 그리고 바로가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화면이 꺼졌을 때도 한 번은 꺼진 메모에서 노트라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펜 색깔에 맞춰서 이 색상이 표현되는 것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 9 펜으로 이 노트7이 필기가 될까요? 네, 아주 잘 됩니다. 반대로 노트7으로 해도 노란색의 펜이 나오나요? 그리고 노트9 같은 경우는 이 펜의 버튼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실행이라든지 이런 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 버튼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노트9이 지금까지 가볍게 갤럭시 노트7과 갤럭시 노트9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당연히 노트9이 마음에 들겠죠. 그냥 노트7이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폰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9의 다양한 리뷰는 곧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